섬의 지형이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해 시오도라 불리는 섬. 배에서 내려 오솔길을 따라 10분쯤 걸어가니 원시인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무인도에서 원시 복장을 한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불을 피우는 데 한창입니다. 집에서는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금방금방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. 어렵사리 불을 피우는 데 성공한 끝에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. 식량은 이곳 바다에서 직접 캔 조개와 그물로 잡은 물고기가 전부입니다. 움막짓기와 뗏목 타기, 활쏘기 등 다양한 원시 체험에 나서다 보면 마치 원시 시대에 들어선 듯합니다.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랬는데 불 피우기도 하고 활도 쏘고 이제 조개도 캐고 그러니까 재밌고 정말 색다른 것 같아요. 1박 2일 동안 문명 세계와 단절됨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 이제 원시의 가장 단순한 생활을 경험해봄으로 해가지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어떤 심신을 치유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국내 유일의 원시 체험 섬인 고흥 시오도가 아직 휴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